자, 이번엔 다섯째 자리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2, 4, 3, 5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강안. 홍하 출수 고요. 홍하 출수 고요. 청송 언정심이라. 청송 언정심이라. 임심유조제요. 임심유조제요. 화락여접하오. 화락 여접하오. 월색재추다요. 월색 제추다요. 우성입야장이라. 우성 입야장이라.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홍하 출수고 붉을홍 연꽃 하자지요. 꽃은 꽃인데 붉은 연꽃 이렇게 되겠죠? 붉은 연꽃은 물로 나오기가 높게 나왔고 꽃대가 촥 솟아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청송 언정심이라.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푸른 소나무지요. 아주 대꾸가 잘된 구절이에요. 푸른 소나무는 정원에 누워 있기를 깊게 하고 있구나. 아주 축 늘어졌구나. 그런 말이죠. 임심유조제요. 숲이 깊어지니. 숲이 깊으니 새 있는 곳이 되고. 새가 있는 곳이 되고. 화락 여접하오. 꽃이 떨어지니 나비에 있어서 어찌하리요. 월색 재추다요. 달빛은 가을에 있어서 많고. 우성 입야장이라. 비 소리는 밤에 들어가면서 길어지더라. 출수 고요. 홍하 출수 고요. 청송 언정심이라. 청송 언정심이라. 임심유조제요. 임심유조제요. 화락여접하오. 화락 여접하오. 월색재추다요. 월색 제추다요. 우성 입야장이라. 우성 입야장이라.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홍하 출수고. 붉을홍 연꽃 하자지요. 꽃은 꽃인데 붉은 연꽃 이렇게 되겠죠? 붉은 연꽃은 물로 나오기가 높게 나왔고. 꽃대가 촥 솟아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청송 언정심이라.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푸른 소나무지요. 아주 대꾸가 잘된 구절이에요. 푸른 소나무는 정원에 누워 있기를 깊게 하고 있구나. 아주 촥 늘어졌구나. 그런 말이죠. 임심유조제요. 숲이 깊어지니. 숲이 깊으니 새 있는 곳이 되고, 새가 있는 곳이 되고, 화락 여접하오. 꽃이 떨어지니 나비에 있어서 어찌하리요. 월색 재추다요. 달빛은 가을에 있어서 많고, 우성 입야장이라. 비 소리는 밤에 들어가면서 길어지더라.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홍하 출수고요, 청송 언정심이라, 임심유조제요, 화락여접하오.
월색 제추다요 우성 입야 장이람.